재밌는 이야기 찾아오신다고 출장 가셨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오늘 뚝딱이 모습 정말 멋있는데? 어흠. 뚝딱이 어린 나이에 사또가 되었거든요. 이제 곧 마을을 보살 필요가 오니 모두 함께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뚝딱이와 이야기 나라! 오늘의 이야기, 어린 사또의 지혜. 오늘은 오늘은 우리 마을에 새로운 사또께서 오시는 날, 지혜롭고도 마음씩 착한 사또께서 오셨으면 좋겠네. 저기 사또께서 오십니다. 아니야. 모두들 반갑소이다. 사또. 앞으로 모두들 나를 도와 이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갑시다. 아 근데 작아. 이보시오들. 마을이 살기 좋게 만들자는데 어찌 대답이 없는 것입니까? 이방, 형방, 어서 마을을 둘러보고 싶습니다. 앞장서시지요. 아이고, 사또, 피곤하실 텐데 그냥 내일 둘러보시죠. 예, 사또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아무 쬐끄만 마을에 뭐 볼 게 있다고. 오호, 어서 앞장서지 못할까? 아이고, 세상에나. 사또가 완전 꼬마네. 아이고, 너무 어린데. 이제 우리 마을은 큰일일세. 꼬마가 어떻게 마을을 다스린다? 아이고, 저런. 아유, 어려도 너무 어린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어린 사또를 보고 너무나 실망했어요. 그리고 어리다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나 원참고 나이 어린 사또를 모시려니까 말이야. 아유, 자존심이 상해서 말이야. 아유,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이 마을 살림 돌보시는 게 어른 못지않게 잘 돌보시던데요. 그래봤자 꼬마지. 꼬마. 사또 오십니다요. 사또 오셨습니까? 사또 오셨습니까? 내 자네들보다 어리다는 건 알고 있네만 자네들은 윗사람이 내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법도 모르는가? 아예. 사또 오셨습니까? 아유,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더니 이게 목이 뻣뻣해서 자네도 그런가? 나도 그래 어제부터. 진짜 그만들 좀 하세요. 저희는 말이죠, 저희 사또께서 시키신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이만 그러면은. 아이고, 오늘도 밤새 하겠구만. 저런. 여봐라. 예, 사또. 지금 당장 돌을 다듬는 석수장이에게 가서 돌갓 두 개를 만들어 오라고 하여라. 아유, 알겠습니다요. 사또의 말대로 석수장이는 돌로 갓을 만들었어요. 과연 사또는 돌갓을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사또! 또 부르셨습니까? 사또! 목 아프게 자꾸 부르고 그러세요. 보아하니 그대들의 뻣뻣한 목병은 아직도 낫질 않은 듯하오. 이봉. 저 꼬마 사또가 말이야. 우리가 인사 안 하는 거 진짜로 목이 아파서 안 하는 줄 아나 봐. 역시 꼬마는 꼬마라니까. 여봐라! 어서 가져오너라! 예!
마이야, 어서 어서. 뭐야? 사또께서 부탁하신 돌로 만든 갓을 만들어 왔습니다요. 돌로 만든 갓? 그 돌로 만든 갓을 이방과 형방에게 주어라. 예? 예? 아, 예, 네. 예, 예, 예. 자, 자, 받으시오. 아유, 무거워. 석수정이가 애썼구나. 수고 많았다. 예, 감사합니다, 사또. 아니, 근데 사또, 아이 무거운 걸 왜 우리한테 주십니까요? 이제부터 그대들은 돌로 만든 갓을 쓰시오. 이걸요. 그대들의 뻣뻣한 목병이 낫질 않아. 사또이 내게 고개 숙여 인사하기가 힘드니 뻣뻣한 목병이 다 나을 때까지 그 돌갓을 쓰고 지내도록 하시오. 아이고 사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 사또는 나이는 어렸지만 마을 일을 지혜롭게 해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사또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요. 고생들 해요. 아이고 우리 사또 어리다고 얌마더니 그냥 아주 보통이 아니시네요. 아이고 뭐 두 분 나리께서는 뭐 좀 힘드신지 몰라도 우리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좋다고요. 아이고 속탄다. 아이고 저 그냥 시원한 식혜랑 뭐 먹을 것 좀 가지고 오시오. 아이고 예 알겠어요. 아이고 얼른 준비해. 그냥 앉으니까 일하기가 싫으네. 그럼 오늘은 일 그만하세요. 아 그러세. 아이고 일하들 하세요. 시원한 식혜랑 부침개가 왔습니다. 여기다 놓으시오. 우리 이거 실컷 먹고 한숨 낮잠이나 자세. 그러세. 아이 그렇게 또 마음대로 했다가 사또한테 들키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에헤이 아이고 어린 사또야 뭐 우리가 이 옷소매 넣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거늘. 지금 맛있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사또. 아 우리는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놀다 가라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있었다. 그죠. 저건 무슨 밭입니까? 예. 아, 여기는 그 수수를 키우는 수수 밭이죠. 저 수수들은 얼마나 자랐길래 저리도 키가 큰 것입니까? 예, 저 올 봄에 심었으니까요. 채 1년도 못 됐습니다요. 저 수수 중 제일 긴 것을 골라 배워놔라. 예. 수술을 배워서 뭐하려고? 아이고. 그것을 이방과 형방에게 주어라. 예? 이방과 형방은 그 수술대를 옷소매 안에 넣으시오. 절대 수술대를 꺾어서는 아니대요. 아이 사또. 아이 기라는 수술대를 어떻게 옷소매에 넣었습니까요? 어허. 나를 소매 속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면서 겨우 1년도 안 된 수술대 하나를 옷소매 집어넣지 못한단 말입니까? 역시 우리 사또일세. 사또 최고일세. 아이 사또 그동안 잘못했습니다요. 사또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사또가 어리다고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요 사또. 사또 그럼 앞으로 나를 도와 마을을 잘 이끌어갈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예 사또.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신나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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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같이 허! 허!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함께한 번개타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다면 손 높이 들고